태고종이 제21차 특별법궤고시 품서식을 봉행했습니다. 어제 서울 사간동 법륜사 3층 대불보전에서 열린 품서식에는 종사 39명이 법궤증을 받았고 최초로 비구니 스님 법궤인 현사법궤가 시행돼 8명에게 수여됐습니다. 또한 종덕 77명, 대덕 72명, 중덕 45명, 선덕 7명에게 법궤가 품서됐습니다. 종정 권한대행이자 총무원장 호명스님은 종사 현사 법궤를 받은 스님들에게 애종심과 책임감을 갖고 종단의 일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법궤 고시위원장 재홍스님은 이번 품서식이 법궤의 위상을 높이고 규범에 충실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